없었잖아요. 자, 따라오시죠. 에? 또 뭘 시키려고 또? 자, 되겠습니다. 아, 이게 뭐예요? 자, 오늘 촬영을 하기 전에 제가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촬영에 들어가야 돼요. 아이, 실내 촬영이라면서요. 아, 이런 거. 아, 뭐 어떻게 하면 되는데? 아, 됐다. 이제 차탕 들어가도 되는 거죠? 네, 이제 들어가셔야 됩니다. 봅시다. 아, 너무 뜨거운데? 형아. 오. 근데 이거 열탕 같은데? 되게 적은가요? 네, 온탕이 적은 거 같아요. 아, 진짜 만만하면 뜨겁게 하면 안 어휴, 저 나가야 될 것 같아. 아씨. 아씨. 나는 진지 속에 배석씨 네? 어? 지금 뭐하고 있어요? 아니 뭐하고 있었지 내가? 아 맞아 사우나도 있네 못 참지 오! 뜨거워 지금 온도 보이세요? 90도 사우나 온 게 진짜 몇 년 만인지 모르겠습니다 와 오늘 그냥 안 돌아가면 안 돼요 아, 너무 좋은데? 오늘 꿀 컨텐츠네 청소 시킬 때만 하더라고. 어? 세빈이 뭐야? 뭐예요? 빨리 밀어주세요. 현석 씨 어릴 때는 땜이랑 얼마 힘들었어요?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땜이니가 지금 3,000원도 안 되는 것 같은데. 3,000원? 네. 지금 아까 보니까 8,000원이던데. 진짜 이런 고물가 때문에 이제 공부 못하기 힘든 거 아닐까요? 소감이 어떠신가요? 진짜 대중 목욕탕보다 훨씬 좋은 것 같아요. 허름하고 그럴 것 같은데. 건물도 새 거에다가 사우나도 신식이고. 근데 진짜 괜찮았어요. 앞으로도 이 공공 목욕탕이 사라지지가 않고 그냥 잘 이렇게 유지가 되면서 운영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. 공공 목욕탕 업주분들 파이팅입니다. 쭉 빼기. 앞으로도 좀 이런 컨텐츠 말하면 안 돼요? 다음 주에 좀 재밌는 컨텐츠 하나 지금 하나 있거든요 기대하세요 아 그거 뭐야 또 아니 그 맨날 또 뭐 떠나다면서 맨날 이상한 거 시키고 뭐 편하게 차 타고 가는 컨텐츠 차요? 네 뭐야 아 여러분 어쨌든 답변 기대해 주십시오